전라도에 사는 국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앞장서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반일, 반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정치의 시작은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한국민주당은 미군 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정치 정당이었습니다. 한민당 구성원들은 지식인, 기업가, 지주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서 지주 세력의 정당이 민주당의 깊은 뿌리였습니다. 우선 한국민주당 초대 당수로 송진우는 전라남도 담양 출생으로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사장, 한국민주당 당수를 역임한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전북 고창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지주에서 교육자와 기업인의 길을 가기 시작했으며, 1920년에는 동아일보를 창간해 언론사주를 겸했고, 1932년에는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 지금의 고려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호남의 뿌리는 한국민주당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지식인, 기업가, 지주들로 구성된 보수정당이 호남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좌파 사회주의자들로 만들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좌파 정치 선동질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호남 분들은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호남 분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김대중 정신의 연장선에 서 있는지 아닌지 의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의 정신을 전혀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반일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발악과 선동을 하며, 이 나라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 종북 주사파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 좌파들의 논리라면 김대중은 극악 무도한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게 된 계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 한 막말이 화근이 되었으며, 그 후로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때 목포상고 은사인 무쿠모토 이사보로 선생님을 영빈관으로 모셔서 만납니다. 59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김 대통령은 일본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쿠모토 선생님은 당시 나이가 80대였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김 대통령은 인사를 했으며, 그것도 일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할 때 도요타 다이주 창씨 개명한 자신의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혐한 감정으로 김 대통령은 이러한 제스처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으로 친일적 행태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과감하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신뢰를 다시 구축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키토 천황은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도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 지배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과거사에 입각한 피해자 입장에서만 목소리 높여 가해자에게 끊임없는 사과와 책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해와 포용의 길을 걸어가는 파격적 결단과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은 피해자의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부치 총리와 약속을 했다. 앞으로 두 나라는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 국가적 쟁점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두 지도자는 오로지 양국의 미래만 보고 나아가자고 했다. 문재인은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으며, 호남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정파 정치에 빠져서는 안 되며, 전라도 사람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뽑는 행위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정당을 보고 뽑는 수준 낮은지 그만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정당의 정책, 강령을 보고 표를 줘야 합니다.
정파 정치와 지역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진실의 목소리를 외치며 진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정치인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에는 김대중 사진과 동상을 당장 철거해야 하며 호남 사람들도 더 이상 반일, 반미, 종북, 친중, 운동권 양아치 정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를 한 표라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깨어있는 호남인들은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줍시다. 이상입니다.